아,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그냥 푹푹푹푹 칙칙푹푹 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냥 가기는 좀 그렇고 어려운 추리 퀴즈 하나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찜질방을 운영하던 주인이 누구에게 살인당했습니다. 죽기 전에 아내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남겼는데요. 범인은 누구일까요? 1번 알바생, 2번 비빔밥집을 운영하는 친구, 3번 건너편 찜질방 주인, 4번 죽은 날 방문한 인터넷 설치 기사, 5번 꾸고리. 오늘 하루 컨디션 회복해가지고 내일 아주 재미있는 꿀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꿈 꿔요.